안녕하세요, 지미림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차에서 발표한 아반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외에서 먼저 출시를 했고 국내에서는 실물로 확인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아반떼는 준중형 세단이죠. 2급에 그동안 맞춰져 있던 옵션들이 대폭 강화가 되면서 이번에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졌고,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예쁘게 변했어요. 이번 현대차의 디자인은, 아반떼의 디자인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현대차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가 더욱 강조된 이번 올뉴 아반떼는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테마를 적용해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더뉴 그랜저에서 엿보았던 디자인이 녹아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점점 진화할 예정입니다. 그랜저에서는 약간 생소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진화를 하면서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프론트에서 좀 보면 로고가 조금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나죠. 로고의 사이즈를 조금 줄였으면 완벽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해봅니다. 특히 정교하게 깎아낸 보석처럼 입체적으로 조형미를 살린 외관, 운전자 중심 구조로 설계된 내장이 어우러져서 1세대부터 이어져온 아반떼 고유의 대담하고 스포티한 캐릭터 를 재해석했습니다.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 그릴, 헤드램프, 강인한 범퍼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넓고 낮아진 비율과 함께 미래지향적이고 스포티한 전면부를 구현해냈습니다. 보시면 헤드램프와 프론트 그릴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시원시원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석이나 광물에서 볼 수 있는 기하학적 형상의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 그릴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이 반사되어 색깔이 변하는 입체적이고 강렬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후면부는 현대 H 로고를 형상화한 H 테일 램프가 강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감성을 더한 게 특징입니다. 날카로운 스포일러 형태의 트렁크와 넓은 일체형 테일 램프가 어우러져서 더욱 스포티한 후면부를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선이 여러 개 들어간 게 보이시죠? 한눈에 봐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뉴 아반떼는 비행기의 조종석처럼 운전자를 감싸는 구조로 설계된 내장 디자인을 통해서 몰입감을 더해주는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한 것이 특징이에요. 문에서 콘솔까지 연결되는 운전자 중심 구조는 낮고 넓으면서 운전자를 감싸돌아 스포츠카처럼 스포티한 실내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이번 올뉴 아반떼는 전장이 4650mm로 기존 대비 30mm가 늘어났고요. 전폭은 1825mm로 기존 대비 25mm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전고는 1420mm로 기존 대비 20mm가 낮아지면서 좀 더 스포티한 모습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휠 베이스 축거가 2720mm죠.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휠 베이스가 기존 대비해서 20mm가 늘어남으로써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색상을 보시면 아마존 그레이, 사이버 그레이 등 2종의 신규 색상을 포함해서 팬텀 블랙, 폴라 화이트, 플루이드 메탈, 일렉트릭 섀도우, 파이어리 레드, 라바 오렌지, 인텐스 블루 등 총 9종의 외장 컬러와 블랙, 모던 그레이 2종의 실내 컬러가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올뉴 아반떼는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MPI 123마력의 15.7 토크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스트림 1.6과 1.6 LPI 120마력의 15.5 토크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엔진 라인업으로 먼저 출시가 됩니다. 또한 1.6 하이브리드 모델과 1.6 터보 N라인이 향후 출시 예정이라고 하네요. N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는 외관에 조금 더 스포티한 요소들을 각각 넣어서 스포츠카스러운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낼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아반떼는 충돌 안정성, 승차감, 소음, 진동, 동력, 연비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3세대 신규 통합 플랫폼이 적용되었는데요. 스포티한 디자인에 걸맞게 낮아진 전고, 그리고 시트 포지션, 동급 최고 수준의 휠 베이스, 그리고 개선된 레그룸, 헤드룸, 숄더룸 등으로 완성된 그리고 우수한 공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뉴 아반떼는 고강성 경량화 차체, 최첨단 안전사양이 대거 적용되었는데요. 아반떼의 모든 트림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를 기본으로 장착해 준다고 합니다. 제일 낮은 트림에 가도 전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HDA,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등을 선택하여 옵션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보자면 젊은 감성을 갖춘 고객을 위해서 최첨단 사양을 다양하게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10.25인치 클러스터와 10.25인치 동일한 사이즈의 내비게이션이 통합된 형태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중심의 인체공학적 구조와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사양으로 완성도 높은 몰입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음성인식 차량 제어, 카투홈 기능이 국내 준중형 세단 최초로 적용이 되었고요. 카카오와의 협업을 통해서 뉴스 브리핑과 날씨, 스포츠 경기, 영화, TV, 주식, 시설물 검색 등은 물론이고 공조, 뒷유리, 스티어링 휠, 시트 열선 등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스마트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NFC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 키가 없어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 출입과 시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거는 굉장히 편한 꿀 기능이죠. 차키를 보통 가지고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들 혹은 자주 빠뜨리는 사람들이 핸드폰만 있으면 이제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 등 다른 사람들에게 차량을 공유하거나 키가 없는 상황에서 손쉽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올리오 아반떼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옵션이 상당히 경쟁력 있게 바뀌면서 최근에 나온 XM3라든지 물론 SUV로 나왔지만 XM3라든지 기존의 경쟁 모델이라고 불리는 모델들이 정말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은 정확하게 현재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곧 공개가 될 건데 공개가 되자마자 빠르게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승차도 곧 올 예정인데요. 또 시승을 빨리 해서 시승기도 빠르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